처음에 이렇게 패션쇼에 서게 됐는데 홍콩에서 이렇게 크게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첫 패션쇼를 너무 크게 이쁘게 장식한 것 같다고. 저희가 데뷔를 했을 때는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홍콩에 데뷔를 하고 제가 결국 왔잖아요. 근데 홍콩에 이렇게 데뷔하고 왔는데 많은 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공항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홍콩에서 불러주신다면 언제든 올 의향이 있고요. 어디든 저희를 찾아주시는 곳으로 저희가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탕수육 요리랑 되게 비슷한 맛의 튀김 요리를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러게, 앞으로 저는 내년 데뷔를 목표로 저희 멤버들이랑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더 멋있게 될 수 있게 열심히 연습할 겁니다.